아, 날씨가 뭐야 이거?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아우 이런 날씨에 오늘 밭에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기 오면은 주인공 삼촌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지? 어, 저기 계시다. 삼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삼촌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뭐 이렇게 많이 뭐가 담아져 있어요? 고산리에서 다양한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삼촌. 한바다네 너댓 종류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진석 씨가 온다는 말에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 샐러드용 채소들을 수확하고 계셨다네요. 이거를 들고 가서 맛있게 해 먹이고 네. 그러고 저를 도와주신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보면 알거든요. 아. 저 따라오세요. 아 그러면 뭐 같이 가요. 무튼간 뭐 그냥 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냥 같이 가요. 네네네. 네. 그럼 이거 들을게요 제가.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네 저쪽으로 뭐 저쪽. 가요. 네네네. 식재료를 분명 얻어 가야 돼요. 네. 근데 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는데 분명 이 안에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음식 앞에서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만큼 그렇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확 작업 없이 먹기 먼저 하나요? 맛있다. 맛이 뭔가 밍밍하면서도 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얘네들의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의 식재료가 요건가요? 무말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냥 무가 아니라 특별한 수박무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왜냐하면 저도 뭐 우리 집에서도 무말랭이 같은 경우 어머니가 무 썰어서 다 말리는데 색깔이 이런 색깔은 처음 봐요. 우리 누님을 열심히 제가 도와드리고 오늘의 식재료의 주인공인 우리 무말랭이를 좀 얻어가도록 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될까요? 네. 수박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을 가르면 이렇게 수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자 누님 샐러드도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뭘 제가 뭐 하면 되죠? 저장고에 뭐요? 가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네. 근데 가지고 오긴 오는데 네. 다 빨간색만 가지고 오면 안 돼. 겉에 초록색도 있어. 네. 알록달록 이런 걸 가지고 와봐. 이거 뭐가 진짜 신기하게 생겨. 짜리몽땅하게 네. 생겼네요. 네. 이게. 무지간 제가 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네네. 가지고. 기다리세요. 저장고 안에서 무 아까 이거 컨테이너 이거 이건가? 와. 이거 야, 이 짜리몽땅한 거 이거 은근 무게가 나가네 이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뭐 바로 썰면 돼요? 세쳐. 아, 씻어야 세쳐. 돼? 씻어야지. 야, 무가 잘도 신기하게 나다 이거. 비와. 아, 어차피 이거 썰 거는. 근데 보통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비 오면 비와분한 이제 밭에 안 나가고 쉬잖아요. 네. 누님은 비 온 날은 영해근에 계속 이렇게 일을 해요. 해 있고 날씨 네. 좋은 날은 밭일 하고 또 이런 일은 또 비 와서 밭에 못 가는 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아 그럼 쉬는 날 없이 맨날 일만 합니까? 그래지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없이 맨날 일만 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게 처음부터 나도 이렇게 농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몰랐고 뭐 이게 뭔지도 몰라고 했는데 이제 배워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앞으로도 배워가면서 그렇죠. 10년 전부터 재배해온 수박무 다른 채소 씨앗을 사러 갔다가 눈에 띄어 호기심 삼아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아까 전에 네. 속을 보면 왜 수박무인지 썰어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네. 썰어볼까요? 네. 어휴. 봐요.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이거 무 맞아요, 진짜? 그냥 무가 아니
수박무, 과일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이 소관이 있네. 어떻게 썰어요? 썰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닌가? 사이즈가 너무 얇으면 네. 건조를 했을 때는 나처럼 말라. 그래서 요 정도 두께로, 요 정도 두께로 이렇게. 캔디, 야, 영 썰어보나 진짜. 진짜 수박처럼 새겨져. 영영 이거 그냥 딱 먹으면 여기 수박. 앙. 너무 너무 예쁘다. 근데 한번 수박 같은 수박무, 과연 무 맛일지 수박 맛일지 생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수박 향 나? 아니 생으로 먹을 때는 그 무의 진한 맛보다도 단맛이 더 나. 그렇죠. 일하다가도 이렇게 일하다가도 아 목마르다, 아 뭔가 출출하다 하면 이거 딱 한 조각씩 먹으면 되겠네요. 밭에서 거의 그렇게 지내요. 이렇게 썰면 이렇게만 썰면 돼요? 아니지, 이렇게 썰면 안 되고 이렇게 썰고. 썰고. 아. 요 사이즈. 요 사이즈 나오게 썰어. 이 정도? 요거 이렇게 놔둘게요. 견본. 무말랭이를 할 때는 단단한 껍질은 살짝 벗겨낸 후 굵직하게 채로 썹니다. 아직 판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납품보다는 수확 후 저장했다가 이렇게 말랭이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는데요. 말려도 이렇게 예쁜 수박무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그냥 맨 위에 그냥 걸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그냥 고스란히? 고스란히. 우리 이제 마지막 이거 너체 냄새인데 이거 건조기에 들어가면 이거 건조될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려 마시 이거? 이게 온도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좀 단축되고 또 양에 따라서 또 건조 시간이 또 이제 틀려지긴 하는데 보통 이 건조 시간은 30에서 40시간. 네? 그러고 온도는 38도에서 60도. 건조하는 시간이 30에서 40시간이요? 그럼 나 오늘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나 머리까지 이거 여기서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딱 준비를 해놨어요. 아 역시 괜히 우리 누님이 예쁜 이유가 다 있네. 마음이 너무 착해 보니까 예쁜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넣고 자 건조기를 닫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얻을 수가 있죠? 집안에 물을 말리게 되면 농축 효과 때문에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해진답니다. 와! 우리 아까 썰었던 게 말리면 이거예요? 되니까. 이거? 야, 이거 자색 고구마 같은 느낌도 나고 이거 수박물 말고 이렇게 돼요? 야, 신기하다. 근데 진짜로 신기도 하지만 너무나 예뻐서 이게 또 눈이 또 호강되는 또 무말랭이네 이게 수박 무말랭이. 자 근데 이거 다 가져가요? 아니 비가 오니까. 네네네. 비가 오니까 다 가져가실래요? 그러면 또 봉다리 싸고 와요. 아예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음식 할 것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음식을 하다가 남으면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려서. 그냥 무말랭이가 아닌 수박 무말랭이라고 제가 또 홍보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누님 덕분에 수박물 알게 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오. 식재료를 제가 구하긴 했는데 이 식재료가 좀 특이해요.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근데 더 특이한 건 수박 물을 갖고 온 게 아닌 수박 물을 건조시킨 수박무 말랭이를 제가 얻어왔거든요. 색깔 있는 수박무 말랭이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시죠? 네.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무 말려놓은 걸 생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길이는 많이 들어봤죠. 이 생길이는 정말 제주도 사람들 1년 밑반찬이에요. 제주도는 콩이 많이 나오거든요. 콩을 막 볶아요. 그 콩 볶은 거에다가 콩만 간장이 절이는 게 아니라 꼭 요 무말랭이 요 말려놓은 걸 같이 넣고
그래가지고 먹는 제주의 약간 어떤 대표적인 저장 음식?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 생길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물을 어디서 제가 구해 오시더니 물을 말려야 된대요. 예. 지금 철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생길이. 네. 앞에 수박을 붙여야 돼. 수박 생길이라고 할게요. 네. 네, 수박 생길이를 갖고 오면서, 네. 이거 뭐, 장아찌 정도 하겠지 생각만 하고 왔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요 무말랭이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풋마늘이 있어요. 그랑 해서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네네. 정말 장아찌는 하나 해봐야겠죠? 아, 역시 네. 제주도 전통 음식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오늘은 크림 떡볶이에 예? 요 말랭이를 넣어볼게요. 떡볶이에 말랭이를 넣는다고요? 네. 이게 조화스러운 거죠? 이따 보셔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크림 떡볶이에 이 무말랭이를 넣는다? 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식감도 살리고요. 색도 살리고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먼저 수박 무말랭이 장아찌를 만들어 볼까요?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간장물 재료. 간장물 재료. 근데 얼핏 보면은 간장은 알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일일이 설명 좀 할게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간장. 근데 여기서 간장도 중요한 게 네. 어떤 간장을 써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조 간장. 양조 간장. 네. 그래서 이 간장.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식초. 식초. 네. 약간 삭혀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약간 간장의 짠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맛술. 맛술. 그리고 요거 세 개만 하면 네. 굉장히 좀 짜요. 아, 짜요? 요즘은 짠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물. 아, 그냥 물요? 네. 아, 그래서 예. 다 동량이에요. 1:1:1. 네. 네네. 요 네 가지 재료들이 다 골고루 잘 섞여서 양념이 착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게 요 올리고당. 아, 가운데 이게 올리고당이에요? 네, 올리고당. 그러면 1:1:1:0.5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간장물을 배합을 할 때 네. 주의할 거는 식초는 다 끓고 나서 그때 불을 끄고 넣는다는 것만 요거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이런 거 이거 같이 넣어서 하면은 또 달라져. 다 그 산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 가지고 아~ 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요즘이 제철인 풋마늘은 둥근 대부분을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요. 간장물을 준비할 건데요. 간장, 맛술, 물은 같은 양으로 거기에 올리고당은 0.5 비율로 넣고 끓입니다. 간장물이 끓으면 불을 끈 후 간장과 같은 양의 식초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 스텐 용기에 썬 풋마늘과 수박 무말랭이를 넣은 다음 뜨거운 간장물을 붓습니다. 마지막에 재료들이 간장물에 잠기도록 꾹꾹 누른 다음 살균을 해줄 말린 홍고추를 넣어주면 수박 무말랭이 장아찌 완성입니다. 계속해서 수박 무말랭이가 들어간 떡볶이 만들어 볼까요? 네, 두 번째 요리는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크림 떡볶이인데 네. 우리 수박 무말랭이가 들어간 크림 떡볶이잖아요. 맞아요. 우유하고 요 생크림을 조합해서 만든 소스 안에 떡볶이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다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색깔이 예쁜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적합하다 요 수박 무말랭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씹으면 식감도 고기처럼 쫀득쫀득하고요. 아,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고기인 줄 알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먼저 수박 무말랭이를 따뜻한 물에 불리는데요. 오래 불리면 색깔이 빠지기 때문에 2분 정도만 담근 후 건져냅니다. 색감을 더해줄 브로콜리도 한 입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요. 새우는 2등분하고 함께 들어갈 베이컨도 먹기 좋게 자릅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떡이 말랑해질 만큼 삶은 후 건져내고요. 떡을 삶았던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삶습니다. 밝은 팬에 버터를 녹인 다음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낸 후 베이컨을 넣고 먼저 익힙니다. 거기에 불린 수박 무말랭이를 넣고 한 번 더 볶은 다음 새우를 넣고 익힙니다. 재료들이 익으면 우유와 떡을 넣고 한바탕 졸인 다음 브로콜리와 생크림을 넣고요. 마지막에 파르메산 치즈로 간을 하고 후추로 향을 더하면 수박 무말랭이 크림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무말랭이 짜가치와 그리고 무말랭이 크림 떡볶이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색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 하고는 완전 또 색다른 어떤 그런 느낌 주잖아요. 우리 눈으로도 보기가 너무나 괜찮고 당연히 뭐 맛은 뭐 기본적으로 따라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와 나 이것만 있으면 그냥 집에서 밥이랑 이거에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밥도둑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무말랭이의 아삭함이 느껴지면서 이 입마늘의 향이 계속적으로 입안에 도니까 아, 이 궁합이 진짜 그만큼 잘 맞으니까 우리 또 제주도에서 이게 괜히 전통 음식이 이유가 있네요, 이게. 그리고 요즘은 저장시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짜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저염식으로 염도를 확 낮춰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담가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두고 1년 내내 드시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우리 생선조림할 때 밑에 깔아서 졸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오, 맞습니다. 근데 크림 떡볶이인데 색깔은 하얀색이 아니고 그 로제 색깔 있잖아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근데 무말랭이가 어디죠? 베이컨하고 무말랭이하고 네. 지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요 무말랭이 색깔이 살짝만 배어나오고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와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싹 빠지지도 않고 무 네. 색깔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물은 은은하게 이렇게 핑크빛을 돌게 만들어주니까 아 이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뜬 것 같기도 한데. 골고루 잘 떴어.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니까요. 진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기 대신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고기를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입맛에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무말랭이를 저장해 놓았다가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해 보시면 아마 풍성한 식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제가 말을 더 보태자면 이렇게 수박 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면은 맛도 좋지만 이 네. 보기도 더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좋은 시간을 또 우리 수박 무말랭이 그리고 수박 무와 함께 보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밥상의 제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